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 하나는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집대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된 선민이 망했어요. 포로가 된 역사를 통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의 역사에서 해방되기 위해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구약성경이 쓰여지고 모아지게 된 이유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만들어진 집대성된 겁니다. 에스겔서는 포로된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으면서 소망을 예루살렘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이전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었어요. 그 기대와 소망의 중심이고 상징인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더불어 왕족과 귀족과 기술이 있는 장인들과 똑똑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말하자면 무지랭이 백성들은 그 땅에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자기네 바벨론 사람들을 해서 혼합정책을 써요. 인종이 혼합돼요. 에스겔도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포로로 끌려와서는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 데라빗이라는 장소에 자리를 잡아요. 데라빗은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된 언덕이라 뜻입니다. 포로 백성을 물 좋고 땅 좋은 곳에 살게 할 리가 없어요.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비만 오면 땀 흘려 일궈놓은 삶의 터전이 한순간 쓸려 물에 흘러가는 그런 쉽게 망가지는 땅에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는 식민지가 되고 강제로 끌려온 포로의 삶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도 있지만 상실감, 민족적 수치감, 오늘의 걱정, 미래의 불안, 입에는 한숨이 그치지 않고 애통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 깊은 절망의 시간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현실로 받아지게 될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위로와 소망의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제 좋아질 거다. 이제 고생 그만해도 된다. 좋은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선민들 또 자기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들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가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바라볼 곳이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부터 민족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뻔뻔하다는 말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 죽치고 우기는 인간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소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 징벌의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몰랐단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알았으면 그리 자하지 않았다고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이야기해 줬으니까 헛소리들 하지 말라 나중에. 유다가 무너진 것은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근데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도록 해주겠다. 그 무너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새 역사에 사람을 세우시는데 왕이나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심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인자라고 그랬어. 인자. The Son of Man.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The Son of Man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얘기해요. 근데 에스겔을 부를 땐 그냥 Son of Man이에요. 그거는 메시아란 뜻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부서지는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 근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질그릇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오늘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분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자기 지금 예루살렘만 소망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꿈 깨라 예루살렘 망한다 이 말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랬다.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모든 동족이 희망하는 그 희망을 싹을 자르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봤으면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더 열심히 율법을 붙잡고 더 열심히 유대민족의 자존심, 자화상을 거룩하게 자존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패역한 인간, 얼굴이 뻔뻔한 인간, 영어로 obstinate란 말로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더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는 인간들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인생을 살면서도 조금도 살아가던 방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중에 사마리아인과 문제되는 게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있던 인간들은
신앙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사마리아 백성이 돼버린 자기들의 인종적 사충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잘 지켰다. 우리 인생에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쌓아올린 어떤 대단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무너졌어요.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제국의 야망이 이게 바벨탑입니다. 어떤 제국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렇다면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연합체라면 그래서 망해야 되지만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이 소원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였죠. 솔로몬 시대에 건축하고 건축이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린 이스라엘 최고의 자부심, 자존심, 오늘의 축복, 내일의 소망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져야 돼요? 근데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졌어요. 성경을 보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사람들의 쌓아놓는 작품일 뿐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은 고향 땅의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고 곱씹는 것 그만하고 회개하고 지금 최선 다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이라는 건 마라에 나오는 쓰다라는 거예요. 마라가 뭐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고 수르광해를 지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어요. 와, 살았다. 근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마라라고 부른 겁니다. 쓰다, 쓰리다, 괴롭다, 애달프다. 우리가 살다가 마라에서 목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백성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백성이 못돼 먹었는지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고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뭐가 무서워요? 두렵지 말라는 말이 세 번, 네 번 반복해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겁나는 일입니다. 겁나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설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이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게 없어요. 어떤 때는 몸살을 앓을 때도 있어요. 아,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내 삶의 모순이 되어서 주일 오후부터 아플 때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플러싱 제일교회 교인들처럼 착하고 선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은 굳어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감사한 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못된 짓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는 것 보니까 나는 문제가 없나 보다. 이거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의 못된 인간들을 당분간 그냥 놔두는 거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종이를 골라 쭉종이는 영원한 불에 태워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회개해서 징벌을 면하고 축복의 길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에스겔처럼 부르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천돔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성시대가 끝났다. 후 기독교 시대라 포스트 크리스천돔이에요. 기독교가 더 이상 영향력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밀리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 옛날이 좋았다 그래. 옛날이 좋았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새롭게 변화되는 시작을 못하고 옛날 자기들이 누리던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얼굴이 뻔뻔하고 고집이 센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도 그래요. 이제 11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번 선거에 미국 기독교 보수 진영이 크게 개입하고 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개입하느냐?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미국이 백인의 영향력이 밀리고 있다는 불안감에 빠져 있어요. 어, 이거 백인이 밀리네. 기독교가 밀리네. 이게 말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파괴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던 그 시대 가치관이 무너지는 위기의식에 빠진 그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건 교회가 지난 역사의 전성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옛날이 좋았다. 그 말은 백인들만 있는 미국, 백인들에게 움직이는 위대한 미국, 백인들의 미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전성기를 그리워해요. 그런데 그 전성기 역시 백인들이 마음대로 하던 기독교 전성기를 변두리로 밀려나는 교회를 보며 두려움과 상실감을 경험한 미국의 보수적인 백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예전에 누리던 특권과 힘을 되찾으려고 정치와 야합하는데 이것이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입니다. 기독교 민족주의예요. 미국이 기독교 원칙에 기반해 세워졌으니 다시 그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 언뜻 들으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개뿔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지금들. 그 말은 딴 얘기 아닙니다. 백인들 보수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민족주의는 극우 보수파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인데 아, 이게 순박한 기독교 특히 이 한국 기독교인들도 오 청교도란 말만 나오면 괜히 뻘쭘해가지고 저게 좋은가 보다. 거기 가봤자 노예 식민지로 취급받는 걸 모르고 그 짓들 하고 있어요. 말은 멋있죠. 지금 교회들 똑같아요. 플러싱 주일께 옛날이 좋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던 시절을 얘기해요.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면 예수 정말 어떻게 잘 믿었다는 얘기들이 아니라 이만큼 컸다 이런 거예요. 막 이게 막 뻥튀기로 컸다고 막 이 예배당이 어떻게 3천 명이 들어갑니까? 근데 우리 옛날엔 3천 명이었다. 근데
김중원 목사님 오셨을 때 맨날 행정이 그것 때문에 싸웠더라고. 3천 명이었다. 어떻게 3천 명이 됩니까? 주일학교가 천 명이었다. 김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든 자기 마음대로 하든 자기가 움직이는 당파들이 힘이 셌던 프로싱 제일교회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요. 1968년도가 좋았다. 1986년도가 좋았다. 그 시대는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어요. 와습,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백인이라도 영국 계통 백인만이 중심이고 Irish, Italian, German. 아니에요. 68년도 존 F. 케네디 대통령 선거에 절대로 아이리시는 카톨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코니 케네디가 되니까 옛날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바락 오바마 미국 흑인이 대통령 되니까 옛날이 좋고 옛날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뭐가 위대합니까? 개뿔이지. 못된 짓 한 것이 제국의 못된 짓을 반성하고 회개해야지. 그 백인들이 마음대로 하던 그 시절을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카톨릭도 차별당하고 그러니 흑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 같은 동양인은 얼마나 차별당했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위대함으로 돌아가자는데 여러분들 거기 가서 그냥 줄 서서 그러고 있겠어요? 그런 세상 하나님은 망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개신교가 그런 시대를 그리하면 안 돼요. 나라가 개신교만 특혜를 주고 다른 종교 카톨릭이나 모슬렘이나 불교나 이건 차별하고 탄압해도 되는 그런 세상 이건 망해하는 거예요. 망해야 됩니다. 왜 개신교만 특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망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줘요. 기독교 민족주의, 특별히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이 위대하다는 것,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 잘못된 나라가 새롭게 되려면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의 슬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 위에서 사라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잃고 종교 조직의 형태만 지닌 채 죽어버린 종파로 남는 것이다.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신앙, 정신, 신앙의 훈련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무너져야 하는 것 무너져야 하는데 그것 붙잡고 그것 회복, 옛날의 전성시대를 바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꼰대니까. 오늘도 우리 연애 저 한인총회 누가 뭘 보냈어요. 목사님에서 내가 제 마음에 옛날이 좋았다 생각했어요. 젊은 것들이 뭐하라 하는 게. 저는 지금 꼰대 중에 꼰대예요. 보니까 내 또래들 다 은퇴하고 말았어요. 힘들어서 이게 누가 이거 아니야 다 그만뒀어요. 지금 아틀란타 내 친구 목사 한상진 목사가 언제 은퇴해 그랬어요. 나 은퇴 안 해 그랬더니 야야야 주책 부리지 말고 빨리 여기 가서 살자 그러자. 야, 나 안 한다 그러자. 안 한다 안 한다 나 저 법적 연령까지 끝까지 간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옛날이 좋았어 그런 거예요. 옛날이 뭐 좋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좋았지. 옛날이 뭐 좋아요. 나만 강사로 맨날 쓰고 나만 회장에 먹고 나만 마음대로 하던 시니까 내가 좋았지. 나 때문에 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대적 가치를 주는 우상숭배. 오는 주간 피츠버그에서 동북부 지역총회가 열려요. 여러분, 연합관 위교 200몇년 역사에 총회에서, 세계 전체문의 총회에서 한인교회가 성가대 동원한 건 피츠버그 총회 때 어느 교회가 나가서 성가했죠? 프러싱 제일교회가 성가했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리고 템파 총회 때는 어느 교회가 설교했죠? 찬양했죠? 제가 있던 프러싱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그런데 아틀란타 한인교회도 주말에도 옛날 교인들이 왔다 갔는데 2,000명 넘던 교회가 뭐 3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예배당, 예민교회 중에 그렇게 멋진 예배당 건축한 적이 없는 교회인데 거기 그 큰 천몇백 명 들어간 예배당에 3부 예배 모이지 200명, 300기에 얼마나. 저 애통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다. 여러분, 프로징 제일교회도 피츠버그 총회 언제 갔다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대한 그 교만한 마음들 그대로 가졌으면 이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기 어려웠어요. 깨트리셨어요. 아프게 하셨어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옛날에는 어쨌다는 얘기 그만두세요. 헛소리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망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 교만. 내 영향력이 좋았던 그 시절. 종북부 지역총회에 있어서 제가 총회 안건을 보니까 볼티모어, 메릴랜드로 시작해서 피츠버그,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뉴욕, 보스턴으로 시작해서 버먼트, 뉴햄셔, 메인, 매사추세츠, 이게 다 업버 뉴욕 국외 연회를 총망라한 보고서를 보니까 주일이면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50%가 넘는 연회가 뉴욕 연회하고 보스턴 연회예요. 가장 진보적인 연회. 20명도 안 모이는 게 50%래요. 근데 교단 분리가 일어났으니 더 어려워졌어요. 70%예요, 뉴욕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안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지금은 교회를 살려야 될 텐데 교단 공무원들 자리 차지하는 일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누가 감독이 돼야 되는가? 나는 감독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들끼리 멀쩡히 잘하는데 뭐 너무 감독들 감리사 자꾸 세우느라고 돈 엄청 수백만 원씩 들어가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나는 기독교 역사에 감독 감리사 없어서 교단이 어려워졌단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소수만 남겨놓으면 돼요. 개척교회가 살아야 돼요. 영적 전쟁의 전방에서 목회하는 야전군 목사들이 존중받고 그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교단은 보충부대 역할 지원사격 해주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야전군들은 본부에 보낼 김장거리 배추나 키우고 자빠져 있고 지금 돼지고기 때문에 돼지나 키우고 있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 최고, 우리 교단 아름다워할 때가 아니에요. 나간 사람이나 남은 사람들이나 미스바 성회가 필요한데 애통하며 통회 자백하고 우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에스겔은 엎드려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웠을 수 있고 아니면 너무나 절망된 상황에 낙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일어나라. 중요한 말씀 있어요.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데 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이 들어와
이렇게 세우십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풀어진 제1교회에 한 영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왜? 풀어진 제1교회가 할 일이 있으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안 들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느 시대나 똑같은 현상인데 중고등학교 애들을 가진 부모들이 힘들어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이 들은 척만 척 뭐라고 해도. 근데 제가 젊어서 중고등부 전도사 해보고 20여 년간 대학생 청년 목회해보니까 아이들이 다 듣는 것 같아요.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들어요. 물론 불순종하고 못나게 못되게 놀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부모가 한 말 기억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대학생 때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 자기들이 부모가 되면서 교회에 많이 돌아와요.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필요한 말을 가정에서 들려주고 교회에서 들려주는 것 절대로 헛되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민족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망한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역사를 허락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 끝났다 내 인생.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무너지면 안 되는 게 무너진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 수행에 썼지만 지지난 금요일 내 손자를 데리고 시카고 부모님 묘지를 갔어요. 나는 우리 딸이나 애들이 반대할 줄 알았더니 반대 안 하더라고요. 내가 내 엄마 아빠한테 내 손주를 인사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바쁜데 애들이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손자를 데리고 그랜파 마멘 대시 여기 있다 너 인사해라 그랬더니 이 세 살짜리가 지금 우리 그랜파가 뭔 소리 하나 이러죠. 무덤에 가서 Your grandpa's mom and dad is here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봐요. 어머니 아버지 내 손자예요. 47년 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1973년도 11월 15일 시카고로 이민 왔는데 1976년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아버지 설교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날로 떠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좋으신 하나님 노래 싫어한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 경험이 아닌 적이 참 많았어요. 결정적일 때는 좋지 않더라고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셨어요.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했던 때. 근데 그 자리에 47년 후에 내 손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날 내 인생에 중요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감사함이 있었어요. 제 아버님 16살 때 평양에서 올라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쓴 일기장 맨 끝에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글이 있어서 어머님을 아버님하고 같이 모시면서 묘비를 다시 하면서 밑에다 솔라피데 솔라크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썼어요. 내 손자를 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솔라피데 솔라크라티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저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교회도 그래요. 플러싱 제1교회 한우회중 창립 내년이 50주년이에요. 처음에 유럽 이민자들이 이 교회를 세웠을 때 220년 전쯤이에요. 유럽에서 먹고 살 것이 없이 220년 전에 미국에 왔던 사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린 지 220년이 넘을 것 꿈에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린 몰라요.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지금 플러싱 제1교회가 교단 문제로 난리를 치는 어려움을 겪지만 뉴욕 연회만이 아니라 동북부 지역 전체 연합감리교를 총망라해서 가장 건실하고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서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 지켜주셨어요. 지난 220여 년, 지난 49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가정은 천국으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 만든 일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생명과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옛날이 좋았다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계세요. 그만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고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선지자는 목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성령이 능력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새롭게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 감사하게, 더욱 큰 기쁨으로 하나님 부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